애플 아이폰은 이 통화 녹음 기능이 없죠. 이르면 다음 주부터 국내 통신사 앱을 통해서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게 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의 불만 중 하나는 통화 녹음이 안 되는 점이었습니다. 구두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실제로 미팅을 하러 갔을 때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이폰에서 유료 앱을 깐 뒤 통화 녹음을 할 수는 있지만 비용도 들고 번거롭습니다. 녹음을 할 때 뭔가 설정을 해서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조금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그 타사 핸드폰은 자동으로 녹음이 다 되잖아요. 애플은 정책상 아이폰의 통화 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애플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미국 10여 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달 안에 애플 아이폰에서도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SK텔레콤은 최근 무료인 인공지능 개인 비서 ADAT 앱에서 오는 24일부터 신규 전화 서비스를 추가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통화 요약과 녹음 기능 등을 제공하는 AI 전화 서비스를 기존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단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에 한해 통화 내용이 앱 데이터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애플과의 협의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의 큰 약점이 사라지면서 점유율 전쟁도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통화 녹음 기능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갈아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KT와 LG U+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이폰 통화 녹음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